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요, 회사에서 사용할 개정 과목과 적용을 등록하여 거래 발생 시 입력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과 적용은요, 프로그램 개발사가 이미 등록을 하여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쓰시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 과목으로는 거래 자료를 전부 다 입력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 회사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개정 과목과 적용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문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의 세 번째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 개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는 계정 과목을 종류별로 빨리 보고자 할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 계정 과목을 하나를 등록하고 싶다 또는 적용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 해당되는 자리에 계정 과목을 넣고자 한다면 계정 과목을 넣으시고요. 적용을 넣고자 한다면 적용을 넣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고 적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코드 계정 과목은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그런 계정 과목과 코드 번호가 보입니다. 자, 이 번호는요, 프로그램 개발사가 미리 만들어서 정해진 번호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거래자료 입력할 때 이 번호를 외우시면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외울 경우 해당되는 번호로 이동할 때도 아주 편한데요. 판매 관리비에 동유생비에 적용을 등록하고 싶다라고 그럴 경우 번호를 모르는 사용자는 판매 관리비, 동유생비 이렇게 해서 적용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번호를 좀 알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되는 그 번호를 이 코드란에 직접 치시면 곧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가지고요. 해당되는 자료를 빨리 넣을 수 있어요. 차도 입력할 때도 이 번호를 알면 한글로 봉니 이렇게 치지 않고 811번만 치면 되기 때문에 자료도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찾고자 하거나 또는 그 계정이 있는지 알고자 싶을 때는 해당되는 계정 과목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 그 내용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찾고자 한다면 특허권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해당되는 특허권이 있는 곳으로 곧바로 이동이 됩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쓰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개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번호 체계에 맞춰서 해당되는 자료로 이동해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란에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하면 설정해서 쓰라는 그런 거거든요. 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그 계정 과목을 넣으시고 적용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은요, 웬만해서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쓰시기를 권장하는데 만약에 특수한 사정상
수정을 해야 된다. 꼭 바꿔서 쓰고 싶다. 그럴 경우, 이 개정 과목 빨간색은 오른쪽에서 개정 과목을 고치거나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 오른쪽 부분에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사용자 설정 계정은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활성화돼서 그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빨간색 계정 과목을 혹시 바꾸고자 하신다면 단축키를 눌러야 되는데요. 바꾸고자 하는 빨간색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F2를 누르면, 컨트롤 F2를 누르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가 빨간색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컨트롤 F2를 알아두셔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코드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을 이렇게 보고 그 클릭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자료를 추가로 더 넣고자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전부 다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에 복리후생비에다 적용을 추가로 넣고 싶다 그러면 코드 번호를 알면 해당되는 번호를 쳐서 가운데서 번호를 쳐가지고 곧바로 들어가서 조기를 넣으시면 되겠지만 모를 때는 이 계정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판매 관리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누르고 자료를 넣으면 돼요. 오른쪽은 자료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명 바꿀 수 있고요. 빨간색은 단축키 눌러야 돼요. 컨트롤 F2, 컨트롤 F2를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이 계정 과목이 갖는 이제 성질을 나타낸 거예요. 다 등록돼 있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시험 볼때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입력해라 이렇게 나올 경우, 그 계정 과목 등록할 때 발생되는 그 성격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어요. 지시대로 그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 코드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관계 코드 그 부분은 계정 과목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전산으로 자동 분괴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나 각종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험 문제에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요, 적용. 현금 적용과 대체 적용이 있는데, 현금 적용 부분은요,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를 입금 또는 출금전표로 입력을 했을 때,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체 적용은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실 때, 차변과 대변, 이걸 대체전표라고 그러는데 대체전표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 그 거래 내역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알기 쉽게 빨리 파악하려면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에 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 내역을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거래 내역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타이핑해서 넣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등록을 해서 여러분이 전표를 입출금 전표로 넣으면 이 조교가 나와서 고를 수 있게 해주고 현금 조교가 대체 전표로 거래 자료를 넣게 되면 이 조교가 나와서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것이므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더 필요한 거래가 더 있어야 된다. 그 거래 입력하는 내용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로 더 넣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요, 이 자료 입력하라고 그러면 현금 적용 몇 번에 뭐로 넣고 대체 적용 몇 번에 뭐로 넣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문대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 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추가 등록하시오 그랬어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진 상사는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1년분 임대료로 현금으로 선 입금받고 임대하기로 하였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유동부채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코드 번호를 직접 주고 있죠? 이 274번이 우리 KLF 프로그램,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유동부채에 속하는 코드 체계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제시하면 직접 가운데 부분에서 코드 번호를 274번 치고요. 오른쪽에다가 계정 과목과 성격 적용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르시고요. 자,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의 코드 자리에 274번, 이 번호가 제시되면 그 번호를 치세요. 274번 이렇게 쳐서 들어가니까 유동부채 카테고리죠? 유동부채 카테고리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번호, 이 카테고리가, 이 번호의 이 범위가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든 거예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름을 선수 임대료로 바꾸고, 성격을 일반, 그 다음에 적용을 넣을 겁니다. 자료 입력은 오른쪽에서 하는 것이므로 오른쪽에 계정 코드 명에다가 자, 계정 과목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 계정이 지금 프로그램에 등록이 안돼 있어서 등록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그런 거고, 그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새롭게 계정 과목을 등록해서 쓰고자 한다면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먼저 다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에서 등록되는 거 확인하고, 우리 회사는 그 등록되어 있는 계정으로 거래 자료를 입력했을 때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야지 더 관리하기가 편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격에서 일반을 고라고 그랬으니까 2번 일반을 고르시고요. 그다음 적용은 대체 적용 쪽에 가서 번호 넘버 1번 하고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한다라고 그랬으므로 그대로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적용을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합니다. 적용은 띄어쓰기 하십시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상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판매용 상품 중에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봉유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자, 이 번호를 알면 직접 치시면 돼요. 이 번호가 811번이거든요. 그러면 거래처 중간에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여기 쓰는 이 자리에다가 811번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적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 번호를 모른다면 이 지시를 잘 보고 하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봉유생비 계정에 이렇게 나왔으므로, 왼쪽에 계정 체계를 보시면 판매 관리비가 있죠. 여기 가셔서 봉유생비를 고르고 자료를 넣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 적용에 가서 번호 3번. 임직원 한칸 띄고 생일 선물대 한칸 띄고 지급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문제가 나올 경우 3점의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고 넣으시면 되니까 자료를 어디서 넣어야 되는지 이 정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체계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료는 오른쪽에서 넣는다라는 거고, 빨간색은 수정이 안 되므로 컨트롤 F2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고, 혹시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러면 컨트롤 F를 눌러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 F는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학습을 한
거래처 등록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거래처를 빨리 찾고자 한다면 거래처 등록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F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알아두셔서 손해보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다가 컨트롤 F2하고 컨트롤 F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